식사 못 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픔에 이 분노를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천일 가까이 인신 감금시키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데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통령 타신 차 뒤에서 계속 같이 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대통령 타신 차 뒤에서 계속 오면서 몇 번을 되씹고 몇 번을 되씹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인신감금한 이 악의 무리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켜드리지 못한 저희들과 같은 정치인들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험하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구나. 오늘 서청대에 다시 들어가면서도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병원 주변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안 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의 불편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정권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으면은 반드시 거짓에 사는 무너지고 정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저 서청대 문을 다시 들어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렴함에 대해서 그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싸우라고 하시면은 마음이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 환자들, 또 2개월 가까이 있었던 병원에 폐를 끼칠까봐 병원 주변에는 한 사람도 오시지 마시라고, 그냥 아무 행동 안 하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이 좌파 독재 정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이 세력들한테 그 업무에 대한민국이 속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제가 어제 이병태 교수도 만나고 또 경제학자들 몇 분 뵀는데 나라를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완전하게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꾸라지지로 망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2년 반 소위 말하는 토착발갱이 세력들과 토착발갱이 세력들의 부역했는 배신자 세력들, 이 배신자 세력들한테 아직도 속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억울하게 토착발갱이 세력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거기에 태극기 혁명군이 있었다 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아픔, 이 분노, 이 눈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사학법, 국가보안법 폐지전쟁에서 싸우듯 우리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저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의 뜻이고 그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준 역사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강력하게 태극기혁명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 30만이 300만 되는 그날 이 악법 오늘도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사람 만나서 못 막는다. 그냥 필리버스터는 절차에 따릅니다. 국회의 절차에 따름이고 일주일 열흘 연기될 바 따름인데 이 악법을 못 막으면은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자 역적되는 것이다. 역적. 지금이라도 연대투쟁을 통해서 여의도에 100만이 모이면은 막을 수 있다. 황교안 대표한테 똑바로 전달해라. 지금부터라도 연대투쟁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장 공간을 장악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몇 명이 감옥 가든 몇 명이 죽더라도 막아야 될 법이 바로 공수처법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상권 중에서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입법권이 무너지고 사법권이 완전히 토착발갱이 세력들한테 장악당한다. 정신 좀 차리라고 했어. 우리 공화당은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갑시다. 겪는 줄 할 필요 없습니다. 남 핑계 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따라오면 따라오고 안 오면은 우리라도 최후의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서청대 집회를 마치면은 여의도에서 2부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대표님이나 저나 다시는 대통령께서 저 차디찬 구치소로 가시면 안 되겠다고 이곳저곳 정말 간설계 다 내놓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애국 동지들과 애국 우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